이번 문제는 2016년 11월 26번 문제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carbon monoxide posture contest에 관한 내용으로 일치하는 거 골라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CO는요, 일산화탄소가 되는 건데요. 자, 우리가 일치하던 거다 보니까 보기부터 들어가야겠죠? 자, 보니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High school student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 보니까 참가자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이 내용일치에서 신청서라는 말 참 많이 나와요. 안내문이다 보니까. 신청서는 application이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직접 하는지를 살펴볼게요. 그리고 세 번째, 출품작은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우편으로 제출하는지 좀 살펴볼게요. 우편인지. 자, 일단 1, 2, 3번만 살펴보기 위해서 1번부터 들어가 봅니다. 자, 얘들아, 위를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학생들인데 어머, 미들스쿨이래요. 중학생들의 대상이 되는 건가 봐요. 중학생들이 초대를 받는 거죠. 어떻게 포스터 만들라고. 됐어요? 그러면 1번은 틀리게 되는 거죠. 중학생.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기억이 나세요? 자, 여기 살짝 내려보니까 참가자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 그 시합의 규칙이 있는데 application form 나왔다. 신청서. 신청서는 반드시 작성이 돼요. Must be filled out. Fill out이 꽉 채워지는 거잖아요. 작성이 되어지는 건데 중요한 건 직접이 아니에요. 학부모. 에 의해서 혹은 보호자에 의해서요. 제출이 되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포스터와 함께 됐습니까? 직접이 아니라는 게 틀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세 번째는 뭔 내용이 나왔느냐. 자, 출품작에서 우편으로.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어디 적혀 있을까요? 자, 살짝 올려볼까요? 여기서 보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올리면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 포스터와 함께 제출을 해야 되는데 너는 이 형태를 어디 찾을 수가 있대요? 여기서 있는 요 포스터 요 사이트에서 찾을 수가 있대요. 그리고 모든 그 참가는 뭐 해야 됩니까? 우편에 의해서 보내줘야만 합니다. 요렇게 여기로 언제까지? 2016년 11월 25일까지 우편으로 보내줘야만 합니다. 출품작은 우편으로 제출되어져야만 합니다. 해서 정답이 3번이 되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4번 한번 볼게요. 모든 출품작이 웹사이트에 다 게시가 되느냐? 자, 우리 게시하다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 포스팅한다라고 하잖아요. 포스트가 게시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위닝 포스터라고 나와 있네요. 어떻게 상을 받은 포스터만이 여기서 게시하다는 포스트를 말고 푸든으로 썼구나. 그치? 자, 이게 뭐예요? 올라가 진다가 되는 거예요, 웹사이트에. 상을 받은 출품작만이 가능한 거고요. 자, 5번에 주제 선택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자, 봐봐. 이 A와 B 중에 선택하세요라고 해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한이 있다로 바꾸고 정답은 3번으로 체킹해 주세요.